안녕하세요. 샵투예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이론을 들었던 선형 회귀 이론 가지고요. 이제 실제 코딩으로 한번 예제를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할 거는 우리가 데이터로 공부 시간에 따라 가지고 성적이 이제 어떻게 나온다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을 때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은 나는 요만큼 공부를 했는데 몇 점을 받을까요를 이제 텐서플로우가 예측하게 해주는 것을 할게요. 이때 이제 그 정확한 자료가 정확한 좋은 데이터에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 공부 시간대에 따른 성적과 관련해서 정말 품질 좋은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코드는 당장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예제로서는 그 우리가 몇 개의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임의로 그걸로 해서 11시간 했을 때는 요 정도 점수가 나온다라는 걸 그래프로도 보여줄 거고요. 자, 우리가 사용할 이제 개발한 이용 구글 드라이브에 가가지고 구글 컬래버러토리 이용하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무료로 아주 품질 좋은 GPU, TPU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 New 해가지고 자, 컬래버러토리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커넥트 해가지고 자 연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파일 이름은 뭐 임의로 리니얼 리그레션 이렇게 뭐 지정해 주시든지요. 그리고 우리는 코드를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하면 되고 그리고 실행은 이 버튼 누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속도 빠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런타임으로 체인지 런타임 타입 보시면은 TPU도 있으니까 TPU 버전으로 해도 되고요. TPU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월등히 빠르죠. 그걸로 다시 이렇게 다시 이제 이니셜라이징 해가지고 재커넥팅 됐는지 확인하고 계속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목적을 X, Y라는 것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기초적인 이제 선형회귀 모델을 만든다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X라는 데이터로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해봐요. 그 다음에 Y라는 그 데이터 값은 공부 시간에 따라서 아 이렇게 성적이 나왔더라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에 없더라도 그러면요 저는 몇 시간 공부했는데 몇 점이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너는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이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겠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데이터가 이제 정확해야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예로 보는 거니까. 실제 질 좋은 데이터는 여러분이 구하기만 한다면은 이건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먼저 그 import 해줘요. TensorFlow를 그리고 그거를 이제 TF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그 그래프 봤잖아요. 그래프를 그려주는 Matplotlib라는 것을 이제 또 import 해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기본으로 있지만 맵 플롯 라이브러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설치해주면 돼요. 그냥 간단해요. PIP로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PIP install matplotlib 라이브러리 해주면 되는데 없으면은 근데 이거는 지금 파이썬 명령어가 아닌 거니까 앞에 반드시 느낌표 딱 해주세요. 그리고 실행시키면은 여러분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다 설치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설치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 이제 import matplotlib
파이플롯 as PLT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그 데이터를 만들어줘요. 이제 공부하는 시간 데이터를 X 데이터, 그리고 공부 시간에 따른 점수를 우리 Y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 데이터는 이제 임인데 공부하는 시간 1시간, 2시간, 그 다음에 뭐 그냥 3시간, 4시간 이러면 재미없으니까 3.56시간 공부했던 사람의 자료, 뭐 4.5시간, 뭐 이거 5.1시간, 뭐 6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구했어요. 12시간 이렇게. 또 거기에 따른 점수, 1시간 했을 때 20점, 2시간 했을 때는 22점, 뭐 3.56시간 했더니 23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2시간 했더니 92점 이랬어요. 우리는 이제 이 점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누가 한번 물어봐요. 근데 저는 11시간 공부했는데 그럼 몇 점이에요? 물으면 그 답을 해줄 수 있게 만들자고요. 자, 이제 이 아까 결과로 봤던 그래프에서 이 가설에 이제 요 그래프를 이제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수학의 1차 방정식으로 기울기 곱하기 x값 플러스 이제 이 y절편을 이제 정해주면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울기를 W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그 y절편을 B라고 해가지고 먼저 기울기랑 그 y절편 부분에 변수를 지정해 주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 가설의 기울기 이렇게 가설의 기울기 값 W 값으로 TF variable, 이제 변수 만들 땐 TF점 variable, 요 텐서플로우 as TF라고 했잖아요. 이 TF점 variable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B도 이제 Y절편 값으로 해주고 B는 Y절편.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랜덤하게 랜덤 값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해요. 이렇게 해줬습니다. TF점 랜덤 언더바이 유니폼 이거 가지고 1에서부터 100 사이에 그 랜덤 값을 나오게 해줘요. B라는 Y절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설명 주석 달았어요. 우리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 그리고 Y를 플레이스홀더로 해가지고 이제 그릇을 정의해 주도록 해요. 이제 할거 다시 이제 지금부터 할 거는 X, Y를 플레이스홀더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자, X는 TF점 플레이스홀더, 그다음에 TF점 플러스 32, Y도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가설, 그 그래프의 과설, 이제 수식을 작성을 하면 돼요. 좀 전에 봤던 그 그래프의 수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H는 하이퍼스티시스 가설이죠. 가설은 기울기 곱하기 X값 플러스 B, Y절편.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형외기에서 얘기할 때 선형외기란 건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델의 오차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비용 함수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처리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부분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코스트는 TF점 reduce underbar mean TF점 square h-y 이렇게 해줬는데, 여기서 이제 mean은 자 h 우리가 이제 가설에서 y 그 실제 값을 뺀 것을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제곱해가지고 그 평균을 내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 reduce mean이 바로 이제 평균 값을 구하는 겁니다. reduce mean이 이렇게 평균 값을 구해주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바로 이제 비용 함수를 작성하는 걸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그 이제 그 오차값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경사 하강법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라는 거를 텐서플로우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하고, 여기서 경사가 이제 얼만큼 줄어들면서 이동하면서 옵티마이저 될지 최적화 될지를 이제 0.01로 여기서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을 우리가 시켜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린 소스로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제 기울기를 한 번에 경사 이동 범위를 한 번에 0.01로 해가지고 tf.train.gradient descent optimizer 경사 하강으로 여기 a가 이거죠. a가 0.01 만큼 이동하면서 옵티마이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용을 최소화하는 걸로 옵티마이저 점 미니마이즈 코스트를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뭐 예를 들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여기 A가 옆에 이렇게 A 값 여기 그냥 할 필요 없이 그냥 요거를 한 줄로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근데 우리는 좀 전에 했던 걸로 다시 돌릴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델에서 우리는 모델을 만들어주고 모델의 그 최적화를 이제 수용해준다는 이 선형회귀 모델의 작업을 이제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비용을 우리가 만든 모델의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것까지 했고, 이제 실행을 위해 가지고 세션을 이제 생성해 주고, 그리고 이 작업을 이제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모델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모델을 실행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텐서플로우는 모델 만드는 것과 실행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이제 세션을 이제 생성하고, 그리고 초기화하는 거를 썼어요. initializer에서 tf initializer all variables 해가지고 초기화해주고, 그리고 세스는 tf.session 한 다음에 이 세스.run init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션 생성과 초기화를 해주고요. 이제 우리 이 최적화 작업을 이제 돌리도록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의 최적화를 per step in x range 한 5000번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우리 TPU니까 뭐 여기서 TPU 사용하는 거니까 5000번 뭐 금방 돼요. 그리고 이제 session.run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학습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 값을 넣는 걸 이제 feed underbar DICT 이거 통해 가지고 위에 있던 X 데이터, 그다음에 Y 데이터를 이제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설명 다시 최적화를 이제 5000번 실행해 주고, 세션 런을 통해 실제로 학습이 진행되고, 이때 가설 수식에 우리 위에서 만들었던 그 수식 있죠? 요거. 요 수식에 이제 넣어 보는 우리 데이터 값을 이걸로 feed underbar DICT 통해 가지고 X 데이터 또 Y 데이터 넣어줘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거를 이제 결과 값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 20번에 한 번씩 그 값들을 보여주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20번에 한 번씩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지게 요 값들을 프린트하게 해줬고요. 그렇게 이제 학습을 했으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저걸 해야죠. 그래프로 그려주면서 학습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목표가 아까 데이터에 없었던 11시간, 여기 11시간은 없었잖아요. 11시간을 만약에 공부했으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표현하게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과 같이 해줍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가지고 11시간이 됐을 때, X값 데이터로 11시간 됐을 때, 그 성적이 얼마 나올지를 이제 프린트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우리 그래프로 이제 표현해 주기 위해서 또 다음과 같이 해줘요. 선형 회귀 그래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위에서 임포트한 매플롯 라이브러리를 PLT라고 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이제 표현해 주는 거고요. 이때 이제 요 부분에서 주어진 그 데이터들을 이제 점으로 이렇게 분포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차 함수를 직선으로 또 표시해 주게 하고요. 요 matplotlib 그 라이브러리는 뭐딱 쉬운데 먼저 기회 되면은 따로 설명을 해드리든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x가 우리가 11시간 공부했을 때그 계산값을 이제 여기서 표현하게 해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거를 이제 실행을 돌려주면 돼요. 실행은 이걸로 돌려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금방 실행이 되죠. 금방. TPU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장장 5,000번 하는 동안에 이제 학습이 되는 데다가 11시간, 여기 있죠? 11시간 했을 때에, 11시간 했을 때에 98.08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 상으로는 우리가 딱 제시할 수 있는 거죠. 나는 11시간 공부했을 때 어떻게 여기 있다 하고 알려주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그 학습을 더 많이 시키면은 더 정교한 게 나올 수 있겠죠. 한번 바꿔볼게요. 이번엔 학습을 지금 우리 5,000번을 했는데 이거를 15,000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15,000번을 또 학습을 시킨다. 또 금방 될 거예요. 자, 보면은 15,000번 했을 경우 너무 길다. 98.084114 거의 뭐 변화가 없죠. 이제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학습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일정하게 일치하는 예측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경우 아무튼 시간과 성적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면은 아주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한 그런 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데이터 가지고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게 많겠죠. 주식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질 좋은 데이터를 일단 확보하는 게또 문제겠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 선형회귀를 이용한 간단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예제, 텐서플로우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